역광이지. 역광이네. 신났네. 바다 떠오니까 신나는 거지. 바다 냄새도 나네. 솔티. 솔티한 냄새야. 세인트킬다라는 저기 사인도 보인다. 세인트킬다. 오늘 피크닉 하러 가는데 멜번에서 최고 뷰포인트 놀러 갈 거예요. 멜번 놀러 오면 여기 오는 걸 진짜 꼭 추천드려요. 멜번에서 최고로 시티 뷰가 잘 보이는 곳이에요. 멜버른을 조금 또 색다르게 볼 수 있는 또 그런 곳이에요. 거기를 노을 질 때쯤 가면 진짜 예쁘고 노을 보러 가는 것도 진짜 추천드려요. 걸어서 한 10분 가지 여기서? 여기는 세인킬다 비치라는 곳이고 예전에 피쉬앤칩스 먹으러 한번 왔던 적이 있고 걸어서 10분 정도 가면 우리가 가는 피크닉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가서 도시락도 먹고 나누고 싶었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멜버른 최고 뷰포인트 보러 가시자. 가시죠. 밥부터 먹자. 식후경도 금강산이다. 배고프다. 오늘 날씨 좋다 근데 진짜. 그러니까. 강아지 데리고 온 사람들이 되게 많네. 강아지들이랑 산책도 하고 러닝도 하고 바이킹도 하고 되게 레저를 많이 즐기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그것도 있잖아. 뭐? 스케이트 파크도 있고. 오. 맞아. 그래서 여기 살면 좀 삶의 질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근데 있어도 안 해. 하는 사람만 하지. 근데 여기가 워킹 공간이 워키 루트가 되게 좋아. 그럼. 예쁘기도 예쁘고 매력적인 곳이에요. 맞아. 바다를 보면서 러닝도 하고 여기. 사이클링도 할 수 있지. 여기서 이제 보이죠? 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많네. 맞아. 요새 멜번에서 러닝이 트렌드가 됐어. 유행이 됐어. 맞아. 친구들 중에서도 러닝 하는 친구들 많잖아. 그치? 맞아. 배고프다. 배고프다 진짜. 배고파서 지금 힘이 없네. 그러니까. 갑자기. 빨리 멜번은 인생 최고 명소를 소개시켜주고 빨리 밥을 먹읍시다. 점점 이름이 길어지는 것 같다. 약간 인생 명소인데 갑자기 인생 최고 명소. 멜버른 인생 최고, 최고 명소. 베스트 명소 탑 3.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진짜. 사람들 막 몰려있어 그지? 그러니까 그 아마 투어에도 그 포함돼 있을걸? 그럴 수 있겠네. 여기가 오기도 쉽고 되게 예뻐. 그렇네. 별거 없는데 예뻐. 강아지가 먼지를 맡겨서 토끼처럼 뛰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일단 멜버른 인생 최고 명소를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예쁘다. 그래?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직접 와보면 또 달라요. 그죠? 진짜. 여기는 실제로 와보는 게 더욱더 예뻐요. 사진으로는 좀 담기가 어려워. 맞아. 근데 우리가 여기 올라가고 카메라를 턴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진짜 장난 아니야. 맞아. 잔디를 되게 관리를 잘 해놨어. 바다도 보이고. 도착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것도 되게 아이콘
상징을 하는데 근데 오늘 햇빛이 너무 세서 안개가 그 뷰를 좀 가리는 것 같긴 한데 멜버른 뷰를 보여드릴게요. 싶으면 포인트 오먼드 룩아웃이라고 구글맵에 검색하면 되거든요. 시티에서는 96번을 타고 세인트 킬다나 아니면 루나 파크에 내려가지고 그 풋파스가 있어요. 거기로 쭉 올라오면 여기를 도착할 수 있습니다. 와. 뭐? 도시락. 맛있겠다. 유부초밥 맛있겠다. 유부초밥 맛있겠다. 아, 지금 배고파요. 젓가락 하나네. 젓가락 하나만 들고 왔어. 이거 먼저 줄까? 응. 자, 한 입 거시다. 조심해서 먹어라. 이면 하나 주고 나 두 개 먹어야지. 맛있다. 배고팠어. 목이 막힐 수가 있으니까 방울토마토를 챙겨왔어요. 언제 이걸 만들었대? 이부초밥 맛있게 먹는 거 봐. 근데 한 시간 반 넘게 세인킬다를 와라. 오먼드 룩아웃을 보러 갔고 그리고 소풍도 간단히 하고 산책도 좀 한 편이지. 맞아.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벌써 4개월 넘었어요. 그렇죠? 쿼터를 지나는 지점에서 리뷰하는 느낌으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여기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아?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간 것 같아. 막상 유튜브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조금 막막하기도 하고 이거를 오랫동안 어떻게 유지를 하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엄청 빨리 지나간 것 같아. 힘든 점도 있지만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지금 조금 많이 편해진 것 같아.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처음에는 좀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 일주일에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그 힘들었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금 성장한 것 같아. 조금 익숙해지고 조금 실력이 늘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크게 스트레스 받는 건 없다. 아직까지도 힘들지만 그래도 처음과는 다르게 조금 여유가 생겼다. 그 정도? 누가 보면 우리 막 몇 년 한 사람처럼 들리겠다. 우리 둘 다 이게 본업도 있고 유튜브를 시간을 쪼개가면서 해야 되는 게 좀 큰 부담감이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 스스로 우리 서로서로 의지를 하면서 서로서로 푸시하고 모티베이트하고 하니까 훨씬 그게 수월한 것 같아. 이게 아마 혼자 했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었던 순간들이 참 많아. 진짜 어렵지. 근데 둘이서 같이 하니까 또 서로 의지도 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고 같이 또 성장하는 거지. 그치? 생각해보면 내가 골을 정하고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그래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그 목표가 아닐까. 다른 거는
흐지부지하게 좀 미루는 게 많은데 이거는 좀 지금 내가 목표를 정하고 달성해 나가고 있는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렇네. 그래서 오버롤. 오버롤. 아니 오버롤 힘들지만 성취감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유튜브를 하고 나서 현민이의 삶에 생긴 어떠한 변화 같은 게 있나?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유튜브를 하면서 루틴이 확실히 좀 바뀌어졌어. 일 끝나면 바로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생기는 것 같아. 처음에는 유튜브를 몰입하니까 다른 것들을 못 하겠더라고. 좀 다른 뭐 친구들 만나거나 운동하거나 이제서야는 좀 그 밸런스를 천천히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 맞아. 열심히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해야 되나? 내 능력치를 조금 더 늘려가는 느낌이 들어.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해내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좀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유튜브다. 가능한. 그렇다면 우리가 영상을 제작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또 사람들이 궁금해 할 수 있을 것 같아. 되게 간단하지? 쉽게 세 단계로 나누면 촬영 전, 그리고 촬영, 그리고 촬영 후로 나누는데 일단 촬영 전에는 기획을 좀 하려고 해요, 그죠? 이번에 이런 게 있는데 한번 가서 찍어보는 거 어때? 해서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괜찮을까? 뭐 그런 것들 좀 우리 둘이 얘기 나누는 편이고 가서 막상 찍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큰 뭐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고프로 하나 들고 가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촬영해온 걸 가지고 편집 프로그램 툴로 편집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때부터가 사실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 일단은 우리는 처음에 보면 좀 프리뷰처럼 이렇게 한번 쭉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촬영본들을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편집점들이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스트럭처가 있는가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편집을 시작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자막을 달고 영어 자막도 번역을 해주고 음악도 선정을 하고 그리고 뭐 볼륨 레벨도 조정을 하고 썸네일도 하고. 썸네일이 중요하지만 어려운 부분이에요. 고민이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죠. 항상 영상을 제작할 때. 맞아. 썸네일도 그렇고 이제 제목이랑 썸네일이 편집 안에서는 제일 힘든 부분이야, 사실. 왜냐하면 영상을 올리고 좀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 이 영상을 사람들이 클릭할 이유를 줘야 되는데 이제 썸네일의 뭐 자극성이나 아니면 아이캐칭한 사진이 있어야지만 아니 후크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만 사람들이 클릭을 하지. 없으면 우리 영상은 그 수많은 영상들 중에 하나뿐인 영상이라서 셀렉트 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상을 좀 사람들한테 아이캐칭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점이 좀 많은 고려를 하게 되죠.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야, 그치? 대부분 유튜브 조언들을 보면 썸네일에 신경을 제일 많이 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노력해 가는 중인 것 같아요. 제작하는 프로세스는 그렇습니다. 뭐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뭘까? 가장 어려웠던 점? 유튜브를 하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점. 지금이 아니라 지금. 맞아. 돌발 상황들이 많을 때가 엄청 어려워. 돌발 상황이 많아. 너무 많아. 어제도 그랬죠. 어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생각보다 그런 순간들이 많다. 우리가 컨트롤 못하니까 이런 상황들을. 그래서 거기에 좀 온갖 에너지를 쓰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좀 많이 답답해. 맞아요. 또 그러한 과정에서 뺏기는 에너지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다. 그리고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매주 새로 내는 게 힘들고 부담스럽단 말이지. 맞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 길게 찍고 파트로 나누는 게 어떠냐. 지금 올리는 영상 이전에 두 영상이 파트 1, 2로 나뉘기도 했고 우리한테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 맞아. 다시 정리하자면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점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 돌발 상황. 두 번째는 아이템 선정, 아이디어를 내는 거. 바꿔서 생각하면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떠한 섹터가 아닐까. 그 외에는 재밌어. 맞아. 별로 어렵다고 생각 들지 않아. 그 외에. 제작할 때 힘들었던 영상. 일단 힘듦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외적인 힘듦, 컨디션, 우리 외부적인 요건들이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힘들어. 우리가 뭐 체력이 없다거나 뭐 아프다거나 피곤하다. 뭐 그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AO 호주 오픈 때 그 촬영할 때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 처음부터 모든 게 다 돌발 상황이었어. 고프로를 들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어가지고. 맞아. 처음으로 휴대폰으로 다 찍지 않았었나. 휴대폰으로만 다 찍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치? 더군다나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았지. 내가 치과를 갔다 와서 이를 떼우고 와서 바로 녹화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판 부분이 마취 상태가 돼 있어서 이야기도 잘 못하고 뭘 즐기지도 못했어. 다 몽롱하고 에너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심리적으로도 몸도 피지컬도 힘들었어. 되게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았어. 아 이걸 해야 되나 싶으면서도 억지로 해낸. 그러니까. 나는 딱 한 영상으로 꼽기는 힘들지만 최근 들어서 멜번에 좀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요. 마약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오거나 아니면 깜짝이야. 돌발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있지. 멜번 시티에서 이렇게 찍으면 무서운 사람들이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뭐라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유튜버들은 그럴 때 잘 또 찍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유튜브 각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막상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몰라. 돌발 상황입니다. 진짜. 애들 어디서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몰려든다. 그러니까 자식들. 무서운 상황들이 바로 위에 있다. 그러니까 무서운 상황들이 많아. 오늘 지금도 그렇고 무섭다. 똥 쌀까 봐 무섭다. 나도 똥 쌀까 봐 무섭다. 뭐다 똥 싸. 이번 영상이 아마도 우리 우킴두잇이 제작하는 20번째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꽤 많아, 그치? 10개 넘을 때도 되게 신기했는데 벌써 20개라니. 그래서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상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 세 번째 영상인데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 영상이거든? 근데 그 영상이 뷰가 제일 적은 영상이에요. 나는 그 영상을 편집하면서 되게 좋았거든? 좀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좋아하는 영상인데 가장 뷰가 안 나온다. 뭐야 88이야? 뭐야? 방금 구독자 한 명 늘었어. 라이브야?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세요. 나는 우리 그 1주년을 기념하는 영상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이유는? 우리의 그 스토리도 담기긴 하고 영상 자체가 많이 담백했던 것 같아. 맞아. 음식도 담백했어. 음식도 맛있었고 진짜 돌발 상황들이 많았었어. 그렇네. 길 막히는 것도 그렇고 음식 먹으면서 영상 찍는 것도 많이 어려웠었어. 맞아. 주변의 소음과 그런 소리들 때문에 파인다이닝이라고 해서 좀 조용한 분위기일 줄 알았더니 아주 시끄러웠다. 왜냐하면 우리 옆에 그룹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멜번에서 제일 오래된 포토부스에서 사진 찍으려고 갔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뒤에 있는 사람들이랑 그런 소통하는 그런 부분도 나와서 맞아.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맞아. 그 썸네일 제목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멜버른 데이트였어. 그거 두 번째로 뷰 높은 영상이었어. 맞아. 근데 우리의 그 제일 뷰 높았던 첫 영상. 그렇네. 그렇네. 맞아. 우리가 가장 먼저 쇼츠를 만들었던 영상이기도 할 거예요. 맞아. 그 기억나죠. 그 영상에 그 추억이 많이 담겨서 맞아. 나한테는 뜻깊은 영상이었다. 뜻깊은 영상이다. 앞으로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영상? 나는 있어. 있지. 우리 영상만 보면 막 깔깔대 웃는데 우리만 재밌지. 우리만 재밌지. 근데 시네마틱한 영상을 좀 찍어 보고 싶어요. 컬러 그레이딩도 되게 예쁘고 몽롱한 그런 영상. 좀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네마틱한 법들을 미술적인 영상을 만들고 싶은 맞아. 미적인 영상을 만들고 싶은 게 있지. 영상이라는 게 내러티브? 어떤 그런 스토리라인의 힘으로만 표현하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영상 미, 컬러, 그리고 뭐 밝기, 조명을 어떻게 썼는지, 뭐 포커스를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영화의 이제 기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면 그런 점들 항상 아쉽지. 좀 우리는 빠르게 소비할 수 있는 전달 위주의 영상을 찍다 보니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기 어려운데 좀 그런 것도 고려하고 생각하면서 영상의 퀄리티를 올려보고 싶다. 물론 오디오도 마찬가지. 그런 고민을 하는 거지. 그런 영상 외에서도 좀 여행을 하면서 영상 찍는 거? 호주 여행? 뭐 해외 여행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면서 찍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맞아. 것도 있지. 근데 진짜 새가 똥 싸면 유튜브 각인데. 여기 엄마 옆을 난데 검은색이니까 흰색이 나는 흰색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 얌만똥. 우리 정체성이 아직 드러나 나온 영상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내가 우리 20 영상을 보면서도 아직까지 우리의 포텐셜이나 우리의 본 모습을 못 보여준 것 같아. 맞아. 우리 본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조금 더 릴레이트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우리 차차 알아가 봐요. 맞아요. 진짜 차차. 제발 좀. 잘한다 너. 감히 우리가 유튜버 4개월 차로서 아직 유튜버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첫 영상은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하고 해주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그 첫 영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시작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과 이렇게 두려움이 있다면 혼자 하지 말고 좀 같이 시작해보는 게 참 좋은 방법이다. 아니면 혼자 하기 부담스러우면 다른 친구와 같이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부담을 덜 수 있다. 오킴두의 채널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도 같이 해요. 의견도 공유하고 작은 크리에이터들로서 같이 아이디어 모아가지고 서로 공유해주면 되고 맞아.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하는 게 좋지. 그 외에 이제 조언이 이제 시작은 하되 꾸준히 해라. 아 맞아. 매번 베스트 영상을 올릴 순 없다. 맞아. 그치만 꾸준히 해라. 구독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되게 일단 뭐 가장 먼저 수상소감이 돼버렸어.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고 특히 가족들이랑 친구들한테 되게 고맙다고 정말 정말 하고 고맙지. 싶은데 매번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뭐 좋아요 해주고 댓글도 달아주고 그리고 따로 연락도 와서 맞아. 이번 영상 잘 봤다 어떤 느낌이 들었다 이 다음 영상에는 이런 걸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전 같았으면 조금 짜증 냈을 수 있어. 내가 뭐야? 알아서 할 텐데 막 이런 느낌. 근데 마음에서 우려나오는 좋은 이렇게 말들이니까 맞아. 의견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감사해. 왜냐하면 우리 영상
영상들이 짧지는 않거든. 꽤 긴 영상이기도 하고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는 보는 게 것만으로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 우리한테는 큰 힘이 되는 거지. 맞아. 서포트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댓글을 달아주시면 참 고맙습니다. 특히나 댓글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댓글 다 읽어보는 편이거든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얼마 안 달려서 읽기가 쉬워. 10초면 다 읽지. 어떤 의견이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52개 영상 관련된 비디오를 찍었을 때 말했던 부분이 수익을 좀 얻으면 참 좋겠다, 수익 모델을 한번 찾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마이너스 됐습니다. 왜 마이너스야? 아니야, 뭐 본 게 없으니까. 그쵸, 뭐. 아직까지 수익화로 변경된 게 전혀 없어. 그리고 좀 힘들어. 이게 영상을 찍고 올리려고 하는 그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비즈니스 아이디어들이랑 머니터리 스트림? 그런 게 만들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뭐 수익화를 하려면 일정 조건을 달성해야 되는데 아직 그 조건을 달성하지는 못했고, 그리고 뭔가 뭐 스폰서십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뭐 저번 주에 올렸던 영상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인민이 지인에서 용돈을 받은 거지. 슈퍼챗.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그걸 우리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썼다.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수익화를 할 수 있을까 리서치를 하고 고민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맞아요. 이번 영상도 꽤 뭐 길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See you later. Bye.